저의 그런 굉장히 쑥스럽네요. 데뷔하고 나서 가장 쑥스러운 순간인 것 같은데, 약간 봤을 때좀 차분하고 나른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제 속에서는 굉장한 열정이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또 이제 싱어송 라이돌이라는 별명도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이제 팀 정세훈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솔로로 활동하지만 뭐 보컬 담당, 춤 담당, MC 담당, 뭐 사투리 담당, 뭐 다양한 담당들이 있습니다. 감성 담당이라든지 그런 정세훈들을 좀 다양한 모습들과 그런 차분함 속에 꿈틀거리는 열정을 보시고 굉장히 좀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나 누나는 웃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촬영 현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탁자를 들고 이나 누나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우리 모든 그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환기되고 또 우리 중에서 또 정말 글에 대한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또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정말 이렇게 번뜩이는 생각들과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보면서 많이 배우는 그런 누나이고요. 원석이 형은 그냥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통하고 그냥 한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제 동네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형이라서 정말 어딜 가나 사실 가왕이잖아요, 정말. 정말 레전드의 그런 보컬이신데 이렇게 친근하고 이런 살짝 허당미도 있고 정말 정말 다양한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 멋있는 이미지 다 가지고 있어서 정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예능의 원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정말 뭐 너무나 멋진 형, 너무나 멋진 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원석 씨가 어떨 때좀 귀여운 모습을 보였나요? 지금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딘딘 형은 기대가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첫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장난이고요. 이 상대적으로 네, 약간 두려움이 있었죠. 이제 워낙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잘 알지 못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가장 반전이었어요. 네, 정말 사실 우리 중에 가장 사고도 제일 안칠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바르고 행실이 음악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도 정말 깊고 음악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굉장히 엄청난 형이고 정말 따스하게 잘 대해주고 저는 가장 반전 매력에 사로잡혔던 그런 형인 것 같아서 이번 고막 메이트를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딘딘 형에 대해서 또 새롭게 또 알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딘딘 형의 음악 세계에서도 굉장히 입꼬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새로운 음악 세계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